오늘은 보령에서 벽화를 보려고 보령 향교와 성곽에 왔습니다. 보령 향교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보령 향교입니다. 향교는 조선시대 지방의 교육과 문묘 지향을 위하여 고을마다 세워졌습니다. 문묘와 향교. 네, 성균관과 더불어 지방교육의 중추를 맡아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한 곳이 바로 향교입니다. 보령향교 주변에 그려진 마을의 벽화입니다. 조선시대에 공부를 하고 있는 아동들의 모습입니다. 보령향교의 모습입니다. 훈장님과 서생들의 모습을 따뜻하게 그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정감 있는 농촌의 소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두 마리의 소가 이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보령 성곽. 보령 성곽은요, 정말 숲을 막기 위해 흙이나 돌로 높이 쌓아 올린 큰 담입니다. 보령 관화문은 조선시대에 쌓아 보령연의 치소 역할을 하였던 보령 성곽의 남문입니다. 보령 성곽 주변에 있는 벽화들입니다. 보령 성곽 건축 당시 모습을 벽화로 재현했습니다. 벽화로 그려진 장터 모습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보령 성곽과 향교 오시면 다양한 벽화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